지난해 중견기업 62.5%가 전년 대비 투자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3년 중견기업 투자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무라 고금리, 고환율 등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에도 중견기업의 48%가 투자 규모를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의 14.5%는 투자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 확대를 견인한 요인으로는 기존 사업 확장, 노후 설비 개선 교체, 신사업 진출이 꼽혔습니다. 투자 유지 또는 축소 원인으로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과 내수 경기 부진, 글로벌 경기 침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